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분명 셀트리온의 이번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되기를 기대하셨던 분들이실 테고, 좀 더 크게 보자면 셀트리온 주주이시거나 들어갈 타이밍 재시던 분들이실 수도 있고, 뭐 그렇겠네요. 실망하시는 이유는 제 각각이겠지만, 엄밀히 말해 바이스톰은 우리나라 기업이, 그것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원가로 치료제를 제공하겠다는 제약회사가 치료가 가능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이런 임상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너무 고맙고 기쁜 마음이 더 큽니다. 일단 이 셀트리온의 치료제 레키로나주에 대해 미국의 바이오 전문 매체인 피어스 바이오텍은 셀트리온의 치료제가 임상시험에서 경증에서 중증도 환자들의 혈관을 개선시켰으며, 한국의 이 바이오 의약품은 중증 환자로의 진행률을 낮추고 임상 회복 시간을 단축시켰고 환자의 바이러스 부하를 감소시켰다 전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리 제네론이 셀트리온보다 앞서 개발한 항체처럼 바이러스를 중화시켜 환자 상태를 개선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심각한 중증으로의 진행을 54% 감소시켰고 50세 이상의 중등증 환자군에서는 68% 감소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한 환자 중에 절반 이상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폐렴에 걸려있던 상태였다는 것인데요. 폐렴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은 낮은 복용량의 치료제로 5.7일 만에 회복되었고, 반면 위약을 복용 중인 환자들은 10.8일이 걸려 큰 차이가 있었으며, 50세 이상의 환자의 경우 치료제 투약 시 6.6일, 그렇지 않은 경우엔 13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임상 회복이 3.4일 단축되었다는 것으로, 특히나 50세 이상의 중등증 환자군에서는 위약 투여 대비 5일에서 6일 이상 단축된 점이 주목할 부분인 것인데요. 지금 이 병이 무서운 이유는 중증 환자로 병이 발전되는 것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기까지 사람을 몰고 간다는 것이죠. 사실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공포와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 위기를 맞으신 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큰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고령이신 분들이시고, 심각한 중증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분들에게 바로 이 치료제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입증된 셈인 것이죠. 아울러 기사는 셀트리온의 치료제는 7일째에 바이러스의 부하가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만약 셀트리온의 임상실험에서 나타난 효과가 실제 재현된다면 이 치료제는 환자들이 집중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물론, 환자들이 더 빨리 퇴원할 수 있게 하여 의료체계가 받고 있는 압박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맞으면 오늘 저녁에 나아버리는 그런 극적인 치료 효과를 가진 마법과 같은 약을 기대하신 분들에게는 당연히 실망이시겠으나,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분들에게는 이 치료제가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최소한 팬데믹의 공포는 완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무엇보다 안정성 측면에서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들여오기로 한 백신들과 지금 백신을 만들었다고 떠드는 국가들 중에서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로운 백신은 거의 없을 정도인 상황에서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셀트리온 치료제 이야기가 궁금하셔서 이 영상을 접하셨던 분들, 치료제에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셀트리온과 서정진 회장을 아주 대놓고 칭찬하는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와 비전이 아니라 단기 차익을 목표로 투자하셨다가 잃으셨던 분들, 일본 만화처럼 오늘 아침에 먹고 저녁에 낫는 약 기대했다가 실망하신 분들은 이후 내용은 보시면 불편하실 수 있으니 스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바이스톰은 셀트리온 연구진들과 임원진,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바이오라면 인정받는 나라도 아니고, 바이오라면 거품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훌륭한 일을 해낸 것에 대해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먼저 서정진 회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저희가 칭찬하고 싶은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는 한국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일상을 살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코로나 없는 국가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었죠. 이런 서정진 회장에 대해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지난해 12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에서 벗어날 길을 찾게 해줄 6인의 올해의 아시아인 중 한 명으로 서정진 회장을 선정하였으며 특집 기사까지 보도하였었습니다. 기사는 서정진 회장과 그의 바이오 제약 회사인 셀트리온이 이달 말까지
국내 최초의 치료제인 코드명 CTP59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얻어 연간 200만 명에 이르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며, 이 약은 백신을 보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바이러스가 더 이상 인간의 세포를 감염시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보도하였는데요. 서정진 회장은 일전 언론과의 인터뷰들을 통해 한국인들은 셀트리온 치료제가 남아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미 10만 명분을 만들어 국내 환자들을 위한 대비를 한 점, 최대 200만 명분까지 커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를 정부와 발맞추어 유통하겠다는 점, 무엇보다 이윤 창출이 최우선인 기업이니 자국민들에게만큼은 이 치료제를 원가로 제공하겠다면서 그 이유로 밝힌 위기시 자국의 기업은 국가의 공공재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라는 말은 정말 큰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하였습니다. 둘째로 그가 자수성가 기업인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자수성가한 것이 크게 놀랍고 크게 칭찬받을 부분이 되어버리는 한국의 가족재벌기업 중심의 대기업 문화는 매우 서글픈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미국의 대기업 총수들만 봐도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등 그들 중에는 흔하디 흔한 게 자수성가 기업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이런 자수성가 기업인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기에 서정진 회장이 제2의, 제3의 서정진의 롤모델로서 크게 자리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가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일각에서 서정진 회장에 대한 비난을 하는 몇몇 근거 중에서 언론 플레이가 과하다는 평가를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업의 CEO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어디 저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너무나 공격적인 시간 계획을 내놓고 지키지 못해 일론 타임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일단 질러놓고 수습하는 방식과 비교했을 땐 서정진 회장의 홍보는 너무 소심해 보일 정도입니다. 끝으로 서정진 회장에 대해 놀란 것은 바로 그의 퇴임과 시작입니다. 그의 퇴임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는 앞서 65세의 정년 퇴임 약속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바 있고 그 약속을 실제로 지켰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기업, 당연한 건데 흔하지 않습니다. 거의 황제처럼 회장 총수가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에서 이는 정말 놀라운 결정인데요. 이 부분도 생각해보니 자수성과와 비슷하게 서글픈 부분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정년 퇴임에 있어 회장도 예외는 없다는 원칙을 지켰다는 점이며, 회장이 절대 권력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부분이 아닐까 싶어 존경심마저 드는 부분인데요. 이뿐만이 아니죠. 회사의 최고 경영자 자리를 자신의 아들과 같은 가족에게 넘기는 일반적인 대기업의 관행을 깨부수고 전문 경영인에게 맡긴다는 점과 불법 편법 상속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다짐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아니, 자식한테 자기 재산을 물려줄 수 있죠. 당연한 권리입니다. 허나 경영권 상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건 박수 받아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 65세의 나이에 수십조 원의 가치를 가진 기업의 총수로서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또다시 새로운 도전으로 혈액검사와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다는 것인데요. 그의 끝없는 도전 정신에 박수를 보냄은 물론이고, 점점 더 고령화되는 사회에 수많은 중장년층의 분들에게도 또 다른 시작이라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런 서정진 회장의 도전을 보고 있자면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용기도 얻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서는 독립운동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참여했던 대대손손 복받을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나선 수많은 기업들도 있죠. 반면 나라가 어려울 때 기꺼이 등을 돌려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행위에 대해 지금의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셀트리온과 서정진 회장에 대한 평가가 분명 현 시점보다 더 높아지는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열심히 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 알려진 셀트리온을 비롯한 GC녹십자, 대웅제약, 종근당 이하, 임직원 모든 분들, 그리고 안전을 최선으로 불철주야 고생하실 관련 부처 공무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모두들 앞으로 좋은 결과 낼 수 있길 바라고, 우리 토종 치료제들이 전 세계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활약을 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